오히려 그냥 갈무리 해가지고 가는 게 낫지. 오히려 저는 요즘의 메타가 다 막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오, 야 근데 오, 야 주지 두 명을 끊어내면 일단 욕탕을 비워놓고 앞쪽으로 전진. 근데 저는 이제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 욕탕을 먹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아무런 스킬도 거의 소모하지 않고 컨택으로 나갔던 네. 욕탕이었는데 그냥 샷에서 모두 밀리게 됐고요. 자, 이렇게 피스톤 라운드를 가볍게 가져가는 푸드스포츠입니다. 쿠노모 계속해서 들어갔던 램프를 좀 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앞쪽에 소리가 납니다. 자, 미스터 폴론. 예. 오! 그네드! 아니, 에임에서 지금 그 시간이 정말 무효해지네요. 다가요. 헤븐까지도 이거 교전이 어렵습니다. 미스터 폴론. 아니, 아울로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맛있게 쏘는데요. 네. 야, TJH까지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오퍼가 여기 있나 보다. 반대로 뛰자. 둘인 거 알아요, 그러면? 자, 예투제이 아까와 같이 상당 욕탕. 자, 나오고! 예투제이! 욕탕은 예투제이 꺼네요. 네. 세자로 그냥 살리는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DRG. 네. 근데 DRG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플레이가. 네. 자, 하지만 일단 아타카타는 잡아냈고요. 자, 이거 임무 분담제 잘 될지가 중요합니다. 조여가거든요. 끝까지 절대 성광은 막아주세요. 양성광, 쌍성광. 잡으러 갑니다. 다 떨구게 했는데요? 다 떨구게 했는데요? 자, 마지막. 결국 펍까지 잡힙니다. 정찰 한번 들어갑니다. 푸디 입장에서는. 아니, 견주의 컨트롤이. 와, 아니 저는 시네드가 조종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잡혔지만 네. 아니 정찰자를 시네드가 밧줄을 이렇게 목줄을 걸고 네. 근데 오늘 미스터 폴런이 진짜 날 잡았는데요? 네, 완전 고점이에요. 정말로 DRG가 진짜 마수거리 할 수 있는 라운드입니다. 네. 자, 포커쇼! 네, 데미장식도 있는 턴이니까 여기서 빼도 되고 자, 아타캅단이 스쳤어요! 자, 근데 정리! 드디어 라운드를 가져오는 DRG! 너무 그냥 들었어요? 아니 근데 자, 이게 피해 때문에 아무것도 아이고야. 자, 데미 장식 일단 들고 쭉 나가 봅니다. 머리. 큐렉스 큐렉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양각이라 이것도 연마 꺼지면은 따당입니다. 사진데요? 그래도 루클. 양각이라 바로 부카시 좋아요. 자, 두 명 남았습니다. DRG. 빼앗긴 욕탕을 다시 한번 또 재탈환을 했다 보니까 구도 자체는 푸디스포츠가 계속 유리합니다. 와, 이게 되게 좋은 팀인 게 램프에 있는 걸 보자마자 램프로 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한 명을 더블로 먹어버리네요, 그냥. 네. 시간으로 이게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예투제이 바로 끊어버립니다. 그냥 막 들어가고 있어요. 자, 무력함명과 함께 욕탕에서 이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갑니다. 이게 안쪽으로 저는 푸디스포츠가 진짜 좋구나 느낀 게 뭐냐면은 자, 물론 조전은 봐야 되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제로 포인트의 욕탕 두 명이 보자마자 그냥 지른 거예요. 네. 램프가 약하구나. 자, 보카슈가 시네드. 그래도 투제이. 자, 얘 투제만 남았습니다. 이런 난전 상황 되면 자, 설치도 안 됐어요. 네. 들었어요. DRG는 네. 무조건 안 떨구기 위한 각도. 와! 아니 자신감이. 야, 이건 해요. 야, 너네 안 돼 이거거든요. 어차피 나 체력 없으니 들어와서 같이 없이 싸우자. 자, 일단은 숨어서 바로 보다. 자, 보카슈. 스파이크 들고 도주를 꿈꿔왔지만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공격으로. 아니 자신감이 뭐? 타. 에? TJH. 아니. 피망상도 주다가. 바빠요. 아이고 진짜. 자, 궤돌격 떨어지면서 일단 들어오려는 이원들 잠시. DRG가 진짜 해볼 만한 라운드에 구도가 잡혔거든요. 네. 푸디스포츠가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근데 이러다가 진짜 경기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특히 중국 팀들 상대로는 기세를 올려주면 안 되거든요. 저 말을 믿어야 돼요. 박동진에서 제일 잘 알아요. 디자인 제일 좋아. 약간 올라가잖아요. 예. 말이 흐름 타면 위험해져요. 예. 제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기세가 지금. 네. 자, 이러면 보카슈에게 넘기자. 아, 그래도 일단은 시네드가 보카슈를 잡아냈고 루쿠 선수는 램프 쪽에서 여전히 대기 중입니다. 자, 위치 알고 있어요. 양쪽을. 근데 시네드 안 져요. 진짜 자신감이. 이건 뭐 일단 설치하고 시네드가 밀어줘야죠, 이거. 네, 아니 그리고 루크가 지금 킥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저지인 걸 알아서. 네. 자, 그래도 이번에는 자, 시네드가 좀 쫓아가. 체력 없어요. 4대8 마무리 되겠는데요. 왜? 자, 루크 안 맞았습니다. 데미 장식. 약간 노루크 데미 장식인데요. 네.
메인쪽 그냥 썼는데요. 네. 어, 자신감 돌아왔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푸디스포츠가 너무 크게 방심했다. 이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네. 최소 10대 2는 돼야 됐어야 되는 전반이었거든요. 저 웃으면서 넘길 라운드들은 아니었네요. 네. 네. 자, 시간만 벌면 되겠습니다. 네. 안 돼, 안 돼. 하지만 리기 그대로 끝내버립니다. 자, 결국 뭐 국밥이라 말씀드렸던 닉도 올라오긴 네.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시작. 저도 이번에 개인적으로 저는 DRG가 피스톤을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정신 차리게. 아니 정신 차리기라기보다는 그러면 네. 정말로 풋도 약간 긴장을 이제 할 거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교환이 되고 설치가 되고 기는 함정. 예. 절약 세이브 라운드가 세이브 라운드 같지 않은 라운드가 되면서 네. 야 이거 구도는 잡혔는데요? 야 구도는 잡혔어요. 됐네요 진짜. 오 흔들렸습니다. 그럼 오 이게 맞나?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육탄 쪽에 이거는 먹은 게 아니라 갇힌 거예요. 네, 아니, 네. 그냥 대놓고 난전하잔데요? 네. 근데 난전하잖아요. 난전하자. 교전이 돼요? 지금 갈라놓고 다 이기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약간 트릭스 끊기면 이러면 이래요? 이러면 그러면 이거 보세요. 타임아웃 걸립니다 진짜. 이거 역전적이 보입니다. 링거까지 꽂아줬으니 네. DRG가 지금 자신감을 얻어. 이거 갇힌 건데 이걸 교전으로. 이 정도면 진짜 비싼 링거인데요? 뭐 수혈급이에요. 네. 아, 발소리 듣고. 아, 세상에. 오케이. 이거는 그렇게 못했죠. 성격을 아니까. 아, 애초에. 아, 그렇군요. 이거 다음 라운드 작전타입니다. 제가 아래로 맞았어요. 만약에 2라운드를 그냥. 야, 야 이게 이럴 때 또 기사회생이 돼가지고. 네. 아, 비슷한가 본데요, 감독님이. DRG도 이게 한 마지막 한 발에 안 걸리네요. 네. 이게 잘해놓고 절약왕이라뇨. 아, DRG. 그렇게 잘해놓고. 마스터카드가 서운할 뻔했는데. 네, 진짜 많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와, 이렇게 네. 해서. 이미 푸시 인도하는 빛 없다 체크되고 B메인을 다 밀어놨다 보니까 예, 네, 가치는 형국이 됐고 이미 파편탄 때문에 이거 못 들어가겠는데요? 네. 오! 루크!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스터 폴로 잡아 이러면 가치 장식! 야, 근데 이 와중에 시네드가 진짜 좋은 선수네. 와! 저기서 욕탄을 쳤는데 교환! 시네드. 자, 근데 한 명씩을 계속 끊어내면서 3대2 상황. 자, 근데 시온 세븐은 무조건 턴을 줘야 돼요. 메인 쪽에서 액션이 있는 다음에 나와. 오? 이러면 시온 세븐이 나와야겠는데요? 아니, 시간을 줘야지, 이건. 이러면 배. 네. 예. 티켓타카가 필요합니다. 네. 자, 끌어와요, 끌어와요. 오! 자, 시네드 화이팅. 대면 장식. 오! 여기 그냥 찍을 거거든요. 우와! 아하. 결국 시네드. 여기서 시네드가 더 나가다가 1대1을 만약에 교전에 지면 아 근데 이미 알았죠. 네, 저쪽 시네드가 지면 자 옮기는 거 봤어요. 어? 자 그래도 TJH가 시네드를 잡아냈습니다. 자 먼저 긁으면서 들어가요. 경수가 생기는데 지금 욕탕 싸움이 그쵸? 그렇게 근데 헤븐이 문제 아 됐어요. 이러면은 많이 어렵습니다. 봤습니다 메이쪽. 그러니까 이 만조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찍힘과 동시에 네. 거기다가 스파이캠도 달아놨다 보니까 이게 궤돌격 때문에 네,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DRG가 할 만한 게 궤돌격 때문에 네. 자 궤돌격 미들 안 눌러주죠? 바로 안 눌러주고 어? 자 근데 여기에서 사고가 TJ만 네? 나가야 안 돼. 예, 2J가 마무리. 이번에는 이게 또 세 명이라 플렉스가 보자마자 이거 무력화 명령 누르고 그렇죠. 한편탄 깔기 전에 그냥 내려가야 돼요? 와! 자 그냥 쏩니다.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이거 뭐 이거 웰컴이에요. 웰컴. 와 모든 스킬들이 다 퍼부어졌어요. 자 그래도 이겼네요. 풋도 이제는 진짜로 뛸 때 됐다 이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아직 지금 예 빨리 좀 보내야 되는데 걸리니까. 자, 시네드 오퍼. 근데 시네드라 봐야 됩니다. 시네드라면 네. 충분히 이거 교전 될 것 같아요. 네. 자, 벤달로. 그리고 DRG도 지금 체력 상태가 안 좋아서 얼른 스치면 사망인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너무 폼 좋은 두 명의 선수가 남았었습니다. 미스터 폴론이 모두를 자, 이 차선책 만들고 돌리는 옵션인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 시네드라서 아, 시네드의 오퍼가 이번 우와! 오퍼가 오퍼가 누웠네요. 자, 이거 피방상으로. 그러니까 오퍼 있을 거예요? 오, 네. 그래도 이번에는 좀 교전이 됐어요. 자, 보기 힘든 장면이 연달아 나왔어요. 와, 세 명이 다 걸리죠? 예투제이 그냥 냅다 뛰어와야 되겠는데요. 오, 깜짝 싸워요. 일곱 발. 아, 닉.
자, 예투제만 남았습니다. 아, 근데 오늘 닉 선수가 헤드라인에 진짜 안 걸리는데요? 너 지금 우리 1패조인 거 몰라? 자, 너무 신났는데요? 아, 이렇게 결국에는 그 다음에 B로 돌리는 액션을 하나 섞고 가면 좋은 스펙 하나요? 그냥 심판님도 나온다. 자, 루크 선수가 트리플 쪽까지 붙어갑니다. 자, 보카슈가 큐렉스가 견딘 게 큰데요? 큐렉스가 안 잡힌 게 커요.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고 있는 루크. 아, 루크. 아, 결국에 뭐 공격 주도권 잡고 나서 이렇게 숫자를 밀어버리면 밀리니까. 야, 루크 살아나요? 그 권역 내 경기랑 국제 무대는 진짜 다른 거니까. 아, 네. 그죠. 워낙에 상대적인 거라서 6강 뒤잡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빨리 돌다가 먼저 잘리면 안 돼요. 일단 송이탄까지는 자, 지금 송이탄은 던져 놓은 거 같고 5대 5예요. 킬로그가 안 올라가요. 잠깐만. 아, 이거 아니. 아, 이게 중요한 상황에 진짜까지. 아, 이게 나 혼자 남은 보카쇼. 해체자만. 아, 이미 반해체가 돼버렸어요. 반해체가. 야, 이게 또 시간이 딱 되네요. 아니, 저는 그래가지고 조금만 늦게 돌았어도 되지 않으면 압박감만 줬어도. PM 항상과의 연계가 안 됐다 보니까. 와, 좋아. 스킬 쓰려던 오스틴트 운영 잘하는데요? 자, 바로 마켓으로 시네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 네, 오늘 배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 드리블 됐어요. 이거 시간 없어요, 시간. 이거 설치 다 끊을 거거든요. 이거 설치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요, 이거. 지금 4천 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운영은 좋았는데. 네. 예, 네, 시간이 안 돼요. 저는 박동진 선수님 왜 이렇게 DRG를 극찬하나 그간 의아했는데. 1라운드 보니까 일단 땅은 잘 먹어놓은 상태라서 사이트 진입까지는 잘 될 것 같고요. 자, 문까지 닫아줬고요. 자, 예투제 시간. 자, 근데 루크가 한 명씩을 좀 끊어줬습니다. 자, 이러면 프리스포츠가 약간 리테이크 구. 와, 시네드. 야, 시네드 좋네요. 와, 시네드 좋아요. 아니, 메인까지 다 체크하고. 와, 시네드! 이거 둘 다 메인인 거 알고 있어가지고 연막 치고. 예? 자, 연막을 여기 치라는 게 아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오히려 디아이트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저 연막이. 네. 요렇게 비트맵 있거든요? 야, 이러면 시네드 믿고 대전. 야, 역시 시네드의 전장 어센트. 아니, 아까 고마워 라고 네. 하는 듯한. 나가요. 자, 시네드. 근데 그쵸, 부카슈가 먼저. 무조건 이... 잡고 옵니다. 와, 하이비는 그냥 도전 열어버리네요. 거의 그냥 몇 개인 라운드예요 지금. 예, 진짜 링 위에서. 이것도 부릅니다. 예, 뭐 예투제이가 여기까지 온 것까지 신경을 못 쓰죠. 자, 위치가 빠르게 본인이. 명이 형 제로 포인트 오는 거 보자마자 뒤에서 견디겠다. 왔구나. 더블. 자, 일단 한 명씩 서로. 와, 예투제이. 아, 이거 스텝도 좋았는데. 자, 시온 세븐. 네, 시온 세븐이 잘 끌어쳐가지고요. 근데 지금 사운드. 시네드 뒤에 있는 거 알아요. 시네드가 그냥 백업을 빨려고 버리고 가야죠. 예하기를 결정했죠. 네. 자, 일단 피해망상 때문에 뒤쪽으로 좀 체력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의 루크입니다. 그러니까 빨라봐야 메인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종이. 네? 자, 그렇죠. 피해망상 맞았어요. 네. 네. 예. 이게 갑자기야. 현실이에요. 같이 맞았어요. 풀렸고. 루크의 마음이 맞죠? 근데 2대2가 됐어요? 시네드! 와, 놓치지 않는 오퍼입니다. 시네드 칼포까지. 사냥꾼의 분노와 무력화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투제의 봉쇄도 같이 찹니다. 아, 피스토리랑 비슷하게 또 흘러갈 것 같죠? 걸렸고! 화살 때문에! 야, 북한슈도 지금 약간 네. 자존심 싸움을 걸었거든요. 그쵸. 엇박자로. 야, 근데 화살을 찍어버려가지고. 아, 이러면 또 밸류 올라가요. 네? 연막! 나와주고 뛰어나오고. 그렇죠. 이런 게 미니 게임이죠. 그리고 킬조이가 살면 여차하면 봉쇄를 어느샌가 왔지만 잡았고. 아니, 그리고 봉쇄 리테이크를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럼 어차피 DRG에는 킬조이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거 변수예요. 난 죽어도. 네. 난 죽어도. 네. 자. 그리고 이거 피해 망상 있어서 모르거든요. 해체 사운드 날 때 피해 망상 긁고. 길게 나가기. 자, 예측을 안 하진 않을 텐데요. 일단 잡았어요, 예측을. 아니, 스킬을 써야죠. 예.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됐어요. 맞았어요. DJJ 드디어 DRJ. 결국에는 사냥꾼의 분노를 해체자까지 노릴 만한 세다. 네 피스볼을 잡았어. 루크를 잡으면서 네. 일단 4명 남았습니다. 근데 DRJ. 이렇게 되면은 또 TJH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근데 이게 지금 진에서 돌을 아니 안 될 싸움이 이겨요 지금. 좀 어려웠던 첫 판이 있었는데 자 플래시와 함께 나갑니다. 야, 센스. 아니. 자, 아 하지만 루카슈가 좋은 타이밍. 몰라요. 야,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될 수도 있어요. 사냥꾼의 분노 있는 거 알아서 탭 주고 밀기. 자,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근데 이거 시온 세븐은 시간, 그냥 시간. 시간으로 가자. 네. 이렇게 양각에서 잘 버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드라이하게 그냥 컨택으로 들어왔을 때 근데 이게 푸시 이런 감을 오는 게 잘 잡아요. 일단 반. 하나. 명. 피해망상 때문에. 피해망상? 하지만 세븐. 큐레스! 대박! 루카슈! 시레드까지 처리하고 다시 한번 마스터카드가 큐렉스의 쉐리프 너무 매섭네요. 뭔가 어센트 그리고 펄 갔을 때 큐렉스의 KO도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발소리를 위험했습니다만 일단 루크가 끊어냈고요. 자 피해망상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헤븐 커버되는 순간부터는 사이트가 되게 편해지고 쇼 세븐! 에임이! 흔들리는데요 지금 풋! 이게 그 피해망상으로 턴 잘 벌고 큐렉스가 헤븐을 커버 왔을 때부터 메인과 나무의 인원 분배만 하면 되는 푸시였는데 지금은 이제 위치를 바꿨지만 자 이거 메인인 것도 알고 이러면은 언더 한번 같이 뛰자! 잘 막아냈습니다 DRG 많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 야 그렇게 맞았는데도 A의 비중을 높이는 이 DRG의 운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국스러움이거든요. 파편탄으로 부카슈를 보냈고 근데 시선 처리가 하지만 루크의 시레드가 시레드가 또 최종보스 자 메인 있는 거 알고 루크 이겨냅니다. 7대5로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카운터 화살 충격 화살이네. 화살이 이미 A 오는 줄 알고 던져나가지고 이게 카운터 화살을 막혔으면 진짜 한 명씩? 제가 보기에 이 맵 진짜 비벼질 수 있겠는데요? 3대3이에요? 자 일단 안쪽으로 진입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예투제이가 엇박자로 도는 저 턴전에 뒤에서 같이 안 나오죠? 미스터 폴란! 진짜 아니! 루카슈가 여기서 한번 해주면 이제 그럼요. 난리 나는 거죠 경기장은 이제. 미칩니다. 지금 뒤에서 예투제이가 너무 신경 써요. 꼬리를 살랑살랑 엄청 흔들어가지고. 이거 총알도 없어요. 시간 안 돼. 결국에는 스프레이 한번 뿌려놓고. 스테이지 2에 보자. 그럼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쇼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니엑이 진짜 어센터 와서 중요한 킬들을 되게 많이. 킬하고 간 거죠? 그렇죠. 오늘 근데 진짜 잠깐만요. 티젤치가 그래도 수습을 합니다. 근데 재활용 치고는 근데 이것만으로도 이득이에요. 제로 포인트랑 소바의 스킬을 쓴 다음에 없으면은 나가서 확실하게 지우고 이러면은 약간은 이거 루카요. 이게 어이없게 졌어요. 따블이 돼가지고. 이러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닉이. 자 계속해서 이제 상대가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냅니다. 이거 진짜 다음에 갈 수도 있어요. 자 루크. 자 뒤에서 밀어줍니다. 야 이거 반헤드 맞은 거. 자 루크가 정찰용화살로 비메인에 없는 건 봐가지고. 그죠. 얘네가 피 건들고 바로 이제 뛰진 않는다. 자, 온다 알고 있어요. 이거 온다 알고 그래서 무릎을 키면서 근데 이거 KO를 잘 던져줬어요. 더 나갔고 이러면 시드다가 커버. 진짜! 난리 났어요. 근데 이거 반응 못했어. 큐렉스가 일단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거 앵커 근데 이게 지금 잠깐만요. 근데 와 진짜 FJ 대박. 자 나노섬으로 일단 한 번 더 막아놓습니다. 뛰는 사운드를 몇 개 들었는데 다 들리진 않으니까 마지막에 저거를 플래시 드라이브를 콜해가지고 저길 나가네요. 그냥 자금 틀리는 것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상승기로! 이거 잠깐 뺏으면 이거
어느 정도 베스트의 판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봉차를 누른 뭐, 이스포츠. 이거 연막샷 때문에 들어가기도 부담스럽고. 네. 잠깐만, 오메. 루카! 오, 이러면! 이거 터졌어요. 근데 푸디스포츠도 리테이크가 또 하나 지우겠다. 와, 시네드도 지우겠다! 저거! DJ 야, 저거 원이 돼가지고 안 죽었어요. 근데 예투제이까지 있는 거 모릅니다. 이거 키렉스가 버텨주면! 근데 저거는 1대2. 예. 소리가. 자, 여기 없니? 코이지. 여기 없니? 하나 샜고. 둘 다 알고 이러면. 빠르게. 와우. 잡아 들어갑니다. 와우. 결국에 함정에 대한 그 불필요한 변수를 좀 이제 우리가 배제하고. 시네드? 아니 이게 방금 월클 반응인데 이거는? 네, 결국에 영역 수비를 할 수밖에 없고 안쪽에서 누군가의 피지컬에 기대야 되는데. 카운터살. 이러면 됐어요? 카운터살도 타이밍이 늦었고. 네. 이러면 DRG가 타이밍 또 역전기 놓치는데요. 자, 시온 세븐의 위치가 파악됐어요. 파악탄으로 가게 좁혀집니다. 아니, 야, 저 위기드가 만든. 야, 위기 때마다 이걸 또 하네요. 근데 진짜 이번 라운드 이기면은 분위기 넘어온다. 네. 야, 딱 그 라운드가 위기예요. 이건 뭐 총만 떨궈야죠. 이기진 못하고. 어차피 자금 여유 있으니까. 같이 죽자 여기서. 우리 돈 많다. 자, 근데 이러다가 막 큐렉스 무력하며. 예, 같이 가자. 예, 오늘 못 나간다 니네 여기서. 이거 아타캡턴이 해줘야 돼요. 아타캡턴이 밀어야 돼 그냥. 연막 꺼질 때. 예, 밀어줘야 돼. 결국 밀어줘야 이렇게. 자, 마무리를 짓습니다. 일단 하이미드 쪽 하이미드? 한번 바라봅니다. 근데 에이메인 사운드, 미드 연막 이런 풀어내요, 루크. 내가 이거 하이미드를 어떻게든 좀 끊어볼 겐데. 잠깐만. 시네드 혼자서? 이거 비로.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근데 이게 또 시온 세븐이 카운터 칠 수도 있어가지고. 그쵸, 위험할 수 있죠. 무력화를 선택합니다. 무력화 명령, 부카슈. 그대로 아타 카탄 끊어냈고, DJ 에이사인 최소. 또 DRG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동점을 무결점으로 만들어내는 DRG. 근데 잠깐만요. 예투제이가 이거를 예투제이가 이걸 역용. 저 사나프의 분노 들어갑니다. 시네드 그 사이에 안쪽으로 그리고 오퍼의 루크 봤어요. 자, 미드. 시네드. 미드. 이러면 A로 돌리죠. A로. 빠르게 갑니다. 이게 또 중요할 때마다 또 예투. 근데 문제는 미스터 폴로니. 이게 그 시네드 씨는 미드가 너무 중요했던 게. DRG가 이게 좀 약하네요. 공격 때도 그렇지만 정보 하나에 너무 속단하는 거. 네.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붓은. 네. 화살 쏠려다 갔어요. 그러니까요. 바인드 그러니까 때도 그랬었고. 시네드 하나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너무 속단해가지고 배제하다가 허리 다 잘리고. 근데 지금 다음 라운드 크레드가 많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기를 온전하게 살려야 돼. 또 두 자를 떨궈서. 네. 그냥 빠른 건데요? 속공이 속공. 빠른 건데요? 이건 긁혔어요? 가요. 연막도 가요. 렛츠고. 스네드 언더 보이고. 스네드가 전이 되게 커요. 자, 근데 니기 이거 연장인데요? 연장 사이즈. 감정? 스네드가 견디면 몰라요 근데. 연장을 이끌어냅니다. DRG. 자, 이거 오는 얼추 알 거거든요. 시네드는 냄새 맡았습니다. 정말 유리한가 빵. 와! 이게 눈이 멀어도 딱 그 타이밍으로. 아니, 너무 정박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그리고 피해망상 때문에 진입이 안 됐어요. 위기입니다, 위기. 배터리에서 무조건 승전보가 있는. 쇼피! 열지? 이게 미스터 폴렌! 자, 이번엔 부카슈의 탄. 그리고 큐렉스가 스킬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 좋아, 이제. 준비 좀. 아니, 지금 배짱이 깨야 돼요. 변수 만들기!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요. 이게 너무 좋은 움직임처럼 보였는데. 왜냐면 숫자 밀리고 스킬이, 왜냐면 KO가 여기서 스킬 쓴 걸 카운팅이 안 됐기 때문에. 그쵸. 에? 지금 돌린다고요? 그러면은 이건 좀 아닌데요? 루퍼에게 이거 와, 세상에. 너무 올인성이지 않았나. 자, 이게 원래는 진심으로 A를 뭘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제발 놓치면서. 잠깐만요. 시네드가 루크 잡히면 큰일 나요. 또 무난하게 잡히면 큰일 나요. 시네드 일단 피했습니다. 안 돼! 이거는 아예 무조건. 근데 부카슈가 다 해야 돼. 부카슈가 다 해야 돼요. 자, 체력이 너무 없어요. 부카슈가 그냥 이 안 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타카
안타깝단. 자 버텨야 돼요. 안타깝단이 뒤를 물렸고. 이러면 안타깝다. 어렵게 얻었던 연장전 결국 푸딘 코치가 다시 한번 승리를